아동학대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가 강화됐지만 피해가 끊이지 않는 건 바로 이 외부와 고립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 영역의 여러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발굴하는 시스템이 6년 전에 도입됐는데요. 자, 이 제도의 효과를 높이려면 과연 어떤 과제가 필요할지 박광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초등학생 2명과 4살 배기 아이까지 3아이가 살던 집. 입구부터 잡동사니가 뒤엉켜 있고 집안은 옷가지와 쓰레기가 쌓여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현장을 발견한 주민센터 직원은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보호자를 신고했습니다. 입었던 옷들하고 이제 새 옷들하고 이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제 쌓아두고 화장실 그리고 부엌 그리고 거실까지 이제 뭐 방 안에도 이제 보긴 했는데 너무 엉망인 거예요. 해당 가정은 기초생활수급과 긴급복지 신청에서도 탈락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과 장기결석 기록 등 아이와 관련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이 아동행복지원 시스템에 의해 위기의심 아동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지자체와 경찰의 꾸준한 조사로 결국 방임 사실이 밝혀졌고 부모에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아동에겐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그 다양한 변수로 이제 발굴을 해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2018년 도입된 이 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은 이처럼 사회안전망에서 누락된 아동들을 분기마다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44가지 자료를 활용하는데 지난해까지 4만 명이 넘는 아동을 발굴해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에 연계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하기 위해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좀 더 잘 찾아내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월드비전과 같은 민간 아동지원단체도 지난해에만 이 시스템으로 찾은 아동 600여 명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아이를 진짜 한 마을이 그 마을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전문성을 모아가지고 한 아이를 조금 제대로 지원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부모들이 공무원들의 가정 방문에 불쾌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아동학대 의심 사례뿐 아니라 아동에게 필요한 복지 제도를 연계해주는 기능이 큰 만큼 긍정적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정부도 제도 홍보와 함께 발굴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보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현장에서 이제 도움 그 서비스를 연계한 아동들과 비교를 해서 다시 이제 약간 이 알고리즘을 고도화시키는 작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로 사각지대의 위기 아동을 돕는 이 아동행복지원 시스템.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공적 지원과 인식 개선이 중요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